개그계의 최양락과 팽현숙, 트롯계의 송대관과 태진아가 있다면 힙합계엔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전생에 아마 이 두 분이 최소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뮤직하이. 오늘은요, 60년을 같이 산 부부보다 더 부부 같은 넉살 덤미슬 씨와 함께합니다. 네, 새 앨범으로 돌아온 넉살, 그리고 그의 단짝 덤밀스 씨 오셨습니다. 보는 라디오거든요.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말 아, 예. 손을 들 거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전 덤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 만에 새 앨범을 낸 넉살입니다. 네. 아, 덤밀스 씨 일단 축하드려요. 드디어 SBS까지. 아,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 SBS라는 큰 곳이. 원래는 어디 출연을 하셨었죠? 제가 또 뭐 네. M쪽. M쪽도 갔다가 네. E쪽도 갔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저기 약간 언더그라운드 네네. 미디어 씬에서 저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미디어 씬. 네, 언더그라운드 미디어 씬의 강자죠, 강자. 아, 그쪽에서 아주 네. 꽉 쥐어잡고 있는데. 저 태어나서 언더그라운드 미디어 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희의 주 활약 무대죠. 그 넉살형이 그쪽에서 이제 저기 거의 유재석 네. 선배님급이고. 네, 딩고 뭐 이런 쪽에서. 아, 네. 맞습니다. 당고, 딩고 뭐 이런 쪽에서. 네네.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네, 넉살 덤밀스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그리고 미담들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신현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덤밀스 씨? 네. 아, 현주님, 아, 예, 덤밀스 저기 옷 엄청나게 따뜻해 보인다. 네. 그냥 따뜻한 것도 아니고 저기 엄청나게. 네네. 근데 이게 저기 보이는 것만큼 그 따끈하진 않고. 네, 좀 얇네요. 네, 얇아요. 네. 이 군대 야상 같은 야상. 어, 네. 군대 야상인데 저기 패션 쪽으로 조금 실제로 입었었던 야상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 예, 저는 이제 디지털 무늬였고. 아, 디지털이었어. 디지털이죠. 다르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그 아사라고 있는데 회사. 네. SBS에 와서 오늘 좀 폭주하는 경향이 있네요, 덤밀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외출이거든요. 아, 그래요. 일이 저기 조금 저 생각보다 없어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제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입이 저기. 원래는 이제 전역하면서 좀 큰 꿈을 막 이렇게 활동을 그렇죠. 하실 계획으로 좀 생각을 하셨는데 무대도 시기가 뉴비고. 그렇죠. 시기가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뭐 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근데 이런 걸 이겨냈던 덤밀스니까 네.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겨냅니다. 표정이 네. 좀 많이 어두워요. 아니 뭐 눈이 왜 이렇게 슬프지? 아니에요. 아, 원래 저 별명이 사슴이에요. 그래요. 눈이 슬픈 동물 사슴. 오늘 진짜 오늘 못 말려요. 아, 제가 보니까 오늘 못 말릴 수준으로 폭주하는 것 같아요. 얘는 모든 매 순간 순간이 기회다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해보는 거죠. 이런 힙합 씬에 이런 캐릭터들이 몇 분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오빠네 라디오 진행할 때 어떤 분이 그랬냐면 한요한 씨가 SBS에 입성하겠다라는 진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 군 요한님 강세가 요즘 장난 아니죠. 그렇죠. 기세가 요즘 좋아. 자, 손연서님이 밀스님 제대한 지 좀 되셨는데도 아직 군복 입고 계시네요. 넉살님 짱팬인데 라디오에서 자주 뵈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3555님이 넉살님 우리 옆집 언니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김지수 씨가 덤밀스님 왜 이렇게 귀여워 오신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슴의 눈을 가진 네. 남자 코멘트 하나 해주시죠 우리 지수님에게. 이렇게 귀여우냐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뭐 귀엽다는 둥 뭐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더 귀여워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귀엽다는 둥. 네. 네. 1779님이 비 오는 날이면 덤밀스에게 우산 가져다 주는 넉살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뮤직하이에서 두 분을 만나다니 괜히 더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영상이 저희가 낸 어떤 뮤비보다도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그래요? 100만이 넘었어요. 네. 진짜 네, 맞아요. 웬간한 저희 컨텐츠보다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영상.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걸로 이제 알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아요. 그게 참 우리 래퍼인데 뮤지션인데 남블라 패밀리의 웻보이처럼 우산 보이에서 엄브렐라 보이에서 항상 가져다 주셔도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자, 사실 오늘 뮤지카에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저희 셋의 인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제 일단 제가 미담을 하나 풀겠습니다. 아, 하나 먼저 풀어주세요. 넉살 씨가 네. 굉장히 저에겐 감사한 분이에요. 어? 형은 기억을 못할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넉살 씨 제가 쇼미더머니를 같이 나왔어요. 시즌 2 때. 2 때. 아. 근데 맞아. 1차가 이제 떼거지잖아요. 그 맞아요. 물이 세워놓고 네. 랩을 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기억해요 형 혹시? 기억나죠. 버스를 타고 어디 이동했어? 저희가 이제 상암동으로 이동을 맞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1차 붙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때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캐나다에서 오. 왔고 이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맞아. 저 혼자 버스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넉살 씨가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말을 걸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면서 얘기하다가 옆에 와서 앉으세요 해서 옆에 앉아서 저를 이제 그때 콸라 씨랑 그 크루분들한테 저를 소개해주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근데 굉장히 저는 따뜻했어요 그 기억이 네. 외로웠을 텐데 거기 그쵸 그래서 넉살 씨한테 항상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네, 네.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예. 넉살 근데 넉살 형이 보통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 사람들 잘 챙겨요 맞아 다들 자기만 집중하고 있을 때 혼자서 옆에를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쓰세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 누비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는 뭔가 그리고 이제 넉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뭐 게릴라즈라는 크루도 있고 할 때인데 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 막 이게 저는 좀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 친해진 거 같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네, 치근덕 되지 않았나 많이 치근덕 돼 너무 네. 까불어 아주 까무는 친구야. 네. 저희가 덤밀스 씨는 어떻게 친해졌는지가. 그러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항상 네. 뭐 술 먹고. 맞아, 우리가 술을 먹고. 맞아. 네. 네. 그때 술 먹으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딘딘님 같은 경우는 네, 네. 제가 이제 쇼미더머니 2를 통해서 이제 그쵸, 알게 그쵸,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우탄이. 맞아. 우탄이랑 자주 다녔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힙합 씬에 사실 저는 처음에 조금 실망했던 게. 술을 막 그렇게 즐기는 래퍼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없죠. 유일하게 이 두 분이 속해 있는 비스 메이저만 술을 정말 죽으라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술 많이 마셨지. 그래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항상, 근데 또 지금은 많이 못 먹어요. 다들 이제 들었어. 늙고 쇠해서. 늙고 쇠해가지고 예. 진짜 한두 병만 먹으면 막 토가. 진짜.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이 그때보다 더 바빠지고 계속 일이 많아지니까 자주 모이기도 힘들고. 비건 씨가 저희 라디오에 이제 화요일마다 게스트로 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형들 자주 만나냐 그랬더니 진짜 거의 연중현상처럼 잘 못. 만난다. 그러니까. 모임이 요 근래에 오디가 잠깐 휴가 나왔을 때 한번 모였는데 그때 그래. 또 제가 빠지는 바람에 그 모임에 또 못 갔고. 그래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생일 때 한번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이고. 술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이제 딘딘님의 미담을 네. 한번 좀 풀어도 될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입대 전이죠. 2018년도 한 10월 달쯤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10대 10월 달에 야, 이제 제 친구들을 모아서 네네. 술을 마셨어요. 네네.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딘딘하고 G2가 좀 늦게 네네. 합류를 했는데 모두가 지쳐서 떠나고 네. G2랑 딘딘 그리고 이제 일교 네. 뭐 이런 친구들 몇 명이 남아가지고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 우울한 저를. 네. 마지막에 이제 딱 돈을 내려고 갔더니 그 많은 돈을 우리 여기 계신 딘딘님이 야, 응? 아 제가 그랬나요? 아니 저기 네. 대략 그 금액이 그때 아주 상당했어요. 왜냐면 감자탕집에서 한 50만 원 남았고 네. 뒤통수 맞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일 줄 몰랐구나.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 끝나고 이제 아 네. 그래도 아 밀수 형 군대 가는데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인원이 거의 한 30명이 그 2층 감자탕 집 있죠. 그렇죠. 연남동에 있는 거긴 것 같은데 이미 거기가 이렇게 다 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세다. 야, 근데 계산 그거를 또 나는 원래 내가 낼라 그랬어. 근데 이제 내주고 또 그러고 우리가 저기 저 홍대 쪽에 광 포차 해가 뜨는 포차 그쪽 가가지고 마시고 이랬는데 또 거기서 내고 마지막에 이제 하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막걸리 아저씨 만나가지고 막걸리 아저씨 전설의 네. 다 사줬어 그때. 아 근데 그건 있죠. 넉살 씨도 군대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군대 가는 사람한테 뭔가 얻어먹는 건 아니죠. 사실. 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불법이에요. 군대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모르게 돈을 쓰게 한다거나 밥을 얻어먹는다. 아 이건 큰일 나죠. 특히 우리는 이제 또 디지털이 아니라 우린 개구리거든요. 왕년으로. 그렇죠. 요 시대 때라서. 요 때라서 우리 때는 안 된다. 지금 디지털은 그러네. 모르겠는데. 디지털 우리는.
또 디지털 나름이죠. 제가 있을 땐요. 네. 저 땐 굉장히 뭐 역대급 군대였다. 너무 힘들었다. 아, 역대급. 네, 아, 죄송한데 저희가 군대 얘기를 너무 길게 하네요. 아, 네. 어, 지금 막 그럼요. 청취자들 빠져나가는 네. 소리가. 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금지. 네. 직. 금지. 직. 네. 네. 아, 저희가 그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예. 딘딘의 뮤직하이. 질문. 어, 네. 지난주에 이번 주에 김이나 씨 그리고 이제 1박 2일 팀들이 다 와서 했던 건데. 예. 어, 두 분이 보는 딘딘 DJ의 찐 매력은 뭐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딘딘 DJ 공식 코너예요. 네. 딘딘의 그 찐 매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딘딘은 어, 요즘 1박 2일도 네네. 막 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군대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어, 그래요. 많이 보고 이제 하니까 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이게 이 라디오만의 매력은 네.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딘딘의 그런 네. 그 활발한 모습과 좀 정반대로 약간 차분한 목소리 톤과 네.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한 면을 알게 되는 어. 게 진짜 매력이 아닐까. 어, 역시 한층 성장해서 오셨네요. 야, 아이, 뭐. 아니 준비했어요 오늘? 어. 아니 준비는 안 하고 이제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아 이제 생각을 조금 많이 어. 해야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렇지. 아 근데 딘딘 씨는 네. 원래 그 이제 되게 사실 처음에는 이미지 약간 까불이 그쵸, 느낌으로 까불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리고 되게 사람 속이 깊어. 어. 그때도 이런 게 뭐 군대 가는데 어. 그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 그렇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만큼 배려심도 있고 사람 또 챙기는 걸 잘해서 요 딘딘 라디오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따뜻함과 배려심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 정말 두 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항상 저희가 아, 예. 역살 씨가 저한테 CD에도 자주는 못 보지만 항상 가까운 딘딘 이렇게 했는데 저가 딱 두 분을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자, 좀 떨어져 있어도 그렇지. 그럼요. 네. 그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 노래 중에 신동엽 네. 선배님이 맞아 맞아. 그 한 그 나레이션을 아, 그거 그래, 그래. 있잖아요. 뭐 자주 자주 동안 오랫동안 보자. 그러니까 아, 자주는 못 봐도 오래 보자. 보자. 자 이제 오신 이유를 좀 아, 가끔씩 해야죠. 오래 보자. 네네. 자 네, 9월 30일에 네. 역살 씨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드디어 아, 나왔습니다. 나왔죠. 역살 형의. 네. 그렇죠. 늦게 초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유 아니에요. 네. 불러주신 거 너무 좋죠. 자 4년 반 만에 이제 작은 것들의 신. 네. 아, 이게 아주 힙합신을 한번 흔들어놓고 예, 예. 그때 한번 4년 반 만에 또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오래 걸렸죠.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앨범이 네. 일단 30일에 나왔고 네. 어, 작은 것들의 신보다는 조금 더 어두울 수 있는 네, 어두운 네. 앨범이고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아냈고 네. 그리고 약간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좀 담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이 세상과 이런 게 좀 디스토피아적인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그 병도 돌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에너지와 제가 느낀 것들을 딱 담아낸 앨범이니까 재밌게 근데 사실 들어주세요. 4년 반 만에 나온 거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어. 뒤엎었을 것 같아요 앨범을.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엎은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약 한 3년 반 놀다가 아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다른 앨범도 원래 준비하고 네. 있다 그것도 막 맞아요. 안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아까 좀 너무 네. 쓸 얘기가 없었어요. 아, 내용이. 네. 어. 왜냐면 이게 좀 상황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돈 벌면은 조금 이제 변한다고. 나태해진다고. 네. 어. 이제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니까 네네. 약간 그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 한 작년쯤에 이제 총괄 프로듀서인 버기의 비트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떠오르면서 쫙 작업을 했죠. 이제 딱 한 대 맞은 기분이었군요. 그때 네. 이제 딱 뭔가 비트로 맞았지. 예. 아. 이번 앨범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급으로 흥행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뭐 멜론 에네독트 예, 뭐 그 저기 과일 차트나 이런 거에서 네네. 이제 막 한번 휩쓸지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소소하게 작은 불씨 정도로 예, 핫도풀 정도로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얼마 전에 그 한번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그 하트 개수가 많던데 앨범에. 아 앨범 좋아요 개수. 아, 예. 하트. 좋아요 개수가 아주 네.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소소하게 소문이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힙합 씬에서 나온 앨범은 확.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보다 쭉 감자 작두 그렇죠. 같은 거 아 작두 네. 대단했죠 그쵸 그쵸 네. 그런 거 네 그 아직도 제 노래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디플로우 형 노래입니다 작두는 제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 작두 처음 나왔을 때는 헉피 노래다 이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네. 넉살 형 노래가 되고 네. 막 이랬죠 그렇죠. 네 덤밀스 씨한테 궁금한 거는 네. 이번 넉살 씨 새 앨범이죠 네 이 앨범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좀 느끼셨는지 아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브라더라는
곡을 네네네네 비트를 먼저 들었죠. 아, 근데 그거도 봤어요, 저. 네. 예, 아유. 근데 그거를 먼저 이제 곡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넉살 형이 차 같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네네. 들려줬는데 아 근데 원래부터가 네. 나는 이제 넉살 형 같은 가사를 못 쓰겠다. 너무 힘들다. 맞아. 저게 어떻게 인간이 아니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웃는데 이렇게 웃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딥한 가사를 그렇지, 쓸까? 막 장난스럽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인데 또 가사 음악으로 항상 보여준 넉살은 정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저기 죄송한데 뭐예요? 정확히 넉살 씨 새 앨범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나? 예. 네. 아 그냥 바꿀게요 질문을. 넉살 씨 새 앨범을 듣고 예. 덤밀스 씨가 넉살 씨한테 건넨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정말 정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좋았어요. 네. 내가 아 이게 나도 이런 래퍼이고 싶다. 아 그러니까 넉살 씨가 아 덤밀스 씨가 앨범을 듣고 네. 넉살 씨한테 건넨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건넨 이야기 형 진짜 내가 1번부터 12번까지 다 들었는데 네, 네. 장문으로 조금 길게 메시지를 보냈어. 오 진짜 다 들었는데 이게 다음 곡이 뭘까 기대하는데 또 1번 곡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 그만큼 계속 좋은 노래가 아, 벌써 끝나네. 뭐 이렇게. 너무 금방 가는 것처럼. 오 정말 좋은 칭찬이다. 네. 네. 적어도 한 20곡은 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덤밀스랑 뭐 다른 얘기지만 그 브라더라는 곡을 네. 녹음할 때 이제 같이 녹음하잖아요. 네네네. 그 덤밀스의 녹음을 딱 하는데 뭔가 좀 뭐 수정 사항이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녹음을 마치자마자 나오더니 야, 내 인생 벌스다. 이거는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서 진짜 손댈 본인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걸 한번 바꾸 가더라고요. 뿌리를 탁 놓고 그러면 내 인생 벌스다. 이제. 야, 이건 진짜 손댈 곳이 없다. 이러면 되지 마냥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수정을 듣기 싫다는 거죠. 네. 바로 나와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 새 앨범의 타이틀을 듣고 올 건데 자 덤밀스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바로 저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넉살형 1Q87이죠. 우리 넉살형의 정규 앨범 2집이에요. 2집의 타이틀곡 아키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넉살이고 피처링 피처링은 누구죠? 바로 저기 우리 형님 중에 형님 코 중에 코 형님 개코 형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넉살 피처링 개코, 네 아키라 듣고 왔습니다. 예, 좋네요, 네. 정말. 정말 좋죠. 예. 네. 얼마 좀 어느 정도 과정이 걸렸나요, 이거 하는데? 예. 금방 했어요. 근데 아, 제일 오래 걸 아키라 같은 그래도 좀 오래 걸렸다. 후렴을 어떻게 할지가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굉장히 신나고 저는 넉살 씨 앨범 하면은 약간 이번에는 좀 다크한 게 나올 거다 분명히. 근데 굉장히 다크한 거를 좀 코믹하게 풀어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들으면서. 유쾌가 있죠. 네, 유쾌했어요. 네. 네. 자, 박정환님이 이번 앨범 명반 아키라랑 덤밀스님 같이한 브라더. 네, 브라더, 아, 브라더, 브라더. 맞아요, 브라더. 맞아요, 브라더. 브라더. 네, 맞아요, 맞아요. 들었죠. 정확합니다. 예. 자, 9107님이 아키라 노래방에 나왔길래 부르고 왔어요. 벌써 나왔네. 오, 벌써 나왔네요. 역시나 어렵네요. 넉살 씨 좋은 앨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자, 3555님 한번 읽어주시죠. 덤밀스 씨. 아, 저 이제 밀스 씨 톡하는 거 처음 보는데 저게 너무 웃기다. 그 355님 웃음 코드랑 너무 잘 맞는데요. 입을 저기 틀어막고 꺽꺽대면서 저기 그 웃고 계신다고 아니, 하는데 거의 사연을 만드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만드네. 적힌 대로 해주시네. 적힌 대로가 아니라 거의 하여튼 저랑 웃음 코드가 똑같다고 하시네요. 어디 네. 따로 만나가지고 한번 좀 쇼나 한번 하셔야겠네. 요즘 받았다고? 요즘 진짜 밖에 나올 일이 없으신가 봐요. 집에서 그냥 이제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셨구나. 오는 길에 차에서 콧노래를 아 너무 재밌다. 네. 자 오미나님이 덤밀스 라디오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예, 라고 해주셨는데 많이 소문 내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예, 저도 많이 나오고 싶네요. 그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충격 사실 SBS 파워 FM 그러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파워 FM에 예. CP님이 어허. 덤밀스 씨의 팬이래요. 야 CP님이면 높은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아니 거의 뭐 저기 대왕님으로 봐야죠. 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덤밀스 씨가 너무 웃겨서 팬인데 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보고 간다. 네.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길. 진짜. 그래서 좀 이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한 통. 나도 안부인 전화 정도. 네. 아, 전화는 좀 아니 사실 덤밀스가 네. 저녁 뒤에 뭐 네. 제가 이제 촬영했던 방송에서 잠깐 나오고 둘이 네. 많이 네. 하잖아요. 이쪽 그 앞골목 말고 뒷골목
속에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돈밀스라는 아주 캐릭터 진짜 멋있는 애가 있다, 재밌는 친구가 네네네네네. 있다. 이 소문이 지금 자자하죠. 이게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났는데 막상 네. 시험 때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돈밀스 그대로. 그때 옛날에 딘딘님하고 우리 네. 저기. 그 어떤 예능 예. 같이 하다가 스웩 한번 예. 어 맞아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아 그때 터트렸죠 예. 그때 노래 그 기억납니다 불타오르네로 예. 이제 못해요 그거 아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하고요 네. 아, 죄송할 건 뭐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넉살 씨 앨범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앨범 피처링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단연 가장 속을 썩인 분이 우원재 씨라고 예 원재가 속을 썩였다기보다는 제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많은 가사를 썼어요. 아 진짜. 그 피처링을 16마디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막 수정하고 막 한 뭐 이벌스로 했다 저벌스로 어떻게 이렇게 하자.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거죠. 속을 새겼다기보다. 아 굉장히 고마운 그거네요. 네, 근데 조금 짜증은 조금 났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정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궁금한 네. 게 여기에 들어간 벌스 있잖아요. 원에. 네네, 네. 그 중에. 가라 바꾼 것 중에 더 괜찮은 게 있었나요? 아, 현벌스가 최고인지 아니면 전에 더 좋은 게 있었던지 더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자기가 공개하겠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해라 해도 좋다 이랬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께 그래도 제일 좋은데 또 좋은 것도 있었어요 한 두 개 정도 더 또 좋은 거를 슬쩍 덤밀스 씨가 이번에 싱글로 같이 원재 씨랑 해도 그것도 나쁘지 야 좋은 생각인데 그 벌스가 어차피 넉살 씨한테 저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어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 트랙을 써서 갖고 가 그럴 수 있어 근데 BPM은 맞춰가지고 그 파일은 안 보냈어요 소리만 이거 그냥 그거만 들려줬어요 어렵네 아쉽구만 네. 이거 근데 뭐 그 원재님한테는 언제든 제가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이. 아 그치 원재랑 잘 부탁을 해야죠. 뭐 감사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미리. 자, 자 피처링 해준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성의 표시를 좀 이제 돌아야 됩니다. 아 이제 돌아야 네, 돼요. 지금 돌아야 돼요. 지금 요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일단은 저기 AMG 이제 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고객분들 이제 한번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저기. 코영도 이제 봐야 되고 이제 뮤비 찍어주신 팀들도 봐야 되고 한 바퀴 싹 돌아야 됩니다. 예. 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것도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요새 앨범 내고 뭐 일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감사하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불러주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 혹시 덤밀스 씨에게는 어떻게 성의 표시를? 아니. 제가 감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를 복귀시켜줬다. 예, 지금 예, 멋지게 맞는 복귀. 맞는 말. 아, 근데 밀스는 근데 진짜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그렇네. 지금 철이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아니, 형은 그렇네. 넉살 형은 이거 때문에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한다기보다 항상 늘 저를 생각해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군대 있을 때도 한번 저기 좋은 일이 있었고 고마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봐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로스랑도 밥을 한번 먹어야겠다. 그지 또 애기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절대 넉살 씨 앨범으로 밀스 씨가 복귀한 게 아니라요. 돈밀스 씨 복귀하자마자 한번 화려하게 뒤집었습니다. 아 대단한 게 있었죠. 오케이고 투 이 노래가 SBS 라디오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시민을 받았나 보네요. 이 노래 를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두 분에게 좀 묻고 싶은 거 목격담 미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가 SBS에서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 이래도 되나 몰라.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 네. 뮤직하이를 찾아온 힙합 노부부 넉살 더미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노래 나가고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제 CP님이 어느 정도 위치의 사람인지 좀 설명을 했더니 갑자기 덤빌스 씨가 아이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어떻게 안 돼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떻게 안 돼? 아 이제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다가 제가 음성 편지 시간은 또 따로 드리도록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정말. 아마 꼭 들으실 거예요 무조건
자, 7107님이 넉살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덤밀스님, 영화 매기에서 연기 진짜 잘 봤습니다. 곧잘 하시더라고요. 완전 만능 엔터테이너. 영화 매기에서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매기 역할이셨죠. 근데 많은 네. 소문들로 진짜 매기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괴물의 괴물처럼. 매기의 매기.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히 네. 살아가는 이제 한 청년 역할이었어요. 네. 저의 본명이었던 황동현 네. 예. 이름을 따서 이제 황동현 역할을 맡았고 좀 역은 좀 어떤 역이 좀 많았나요? 이제, 비중이? 비중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장 이제 쉽게 설명하면 공사장 인부 네네. 이제 분들 역할을 한 건데 이제 그때 재밌었죠. 포크레인도 타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이제 연기를 이제 거의 처음 해본 거니까. 덤밀스 씨. 예. 지금 충격적인 속보. CP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재밌어. 느낌표 히응. 야, 역시 듣고 계신. 아이고 아프신데 어떻게 이제 주무셔야지 드시면 어떻게 해요 CP님 진짜 아우 걱정돼가지고 그냥 못 참으니까요 저는요. 네. 정말 눈이 울고 있어. 걱정돼서 정말 어떡하냐. 나중에 저희 집 놀러 오세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덤밀스 씨 그 CP님에게 조금 뭐 이런 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기보다 저의 이제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라디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네네. 또 뭐 좋게 하면 또 좋게도 되고 네네. 뭐 새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벽 뭐 4시건 3시건 뭐 5시건 상관없고요. 4시건 5시건 상관이 아침 교통방송도 좋고 애프터클럽이라고 새벽에 하는 네. 라디오가 있는데 저희 거 끝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지금 슬리피씨도 하고 있거든요. 리피형이면 또 좋죠. 네,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또 슬리피형하고 저랑 또 콤보가 또 괜찮거든요. 네. 명절 때 특파원 혹시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뭐든 지금은 다 뭐든 예, 다. 네. 뭐 그냥 시켜만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덤밀스의 네 본인 PR.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아파서 어떡해요가 너무 충격적이.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자, 김혜경님이 넉살님 립밤 정보 좀요. 요즘 너무 건조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립밤 그냥 되는 대로 쓰는데. 네. 아, 립밤이 다른 얘기인데 네. 립밤은 왜 항상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진짜. 이거 맞아, 진짜 이거. 립밤 맨날 없어져. 립밤은 진짜 네. 마치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저기. 둘이 귓속말. 거면할게. 헤드폰 빼고 둘이 귓속말 잠깐 살짝 하시고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요. 왜냐면 CP님이 듣고 계시니까.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래요? 그런 거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또 그만큼 잘 없어진다. 라이터? 네, 라이터. 아 뭐 하셔도 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라이터 정도. 네.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없어지고 립밤도 진짜 어디 가는지 없어지더라고. 라이터 계속 생각나죠. 네. 지금 라이터 괜히 했다고 계속 생각나죠. 아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케이. SBS 뭐 그런 데 아니에요. 아 네. 라이터가 얼마나 그 인류의 엄청난 대단한 네. 그런데 불이 착착 가스레인지도 붙이고. 자, 깊이 있는 질문들이 좀 왔습니다. 8823님이 랩메이킹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지 가사 쓰실 때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철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두 분에게 보내주신 질문 같은데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사 쓸 때.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뭐 문맥이 좀 안 맞아도 그러니까 너무 잘 뭐 이런 요소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흐름. 예, 네, 어떤 약간 흐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좀 말이 되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너무 하면은 너무 가사 잘 안 나오고. 맞아, 좀 덤밀스 형이랑 안 어울려, 그리고. 네, 근데 어느 정도 틀은 있대. 그냥 그 세상에 빠져들면은 재밌더라고, 저 스스로가. 재밌어서, 아, 이거 빨리 오늘 더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네. 가사가 작업이 잘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넉살 형하고 했던 그 브라더 같은 것도. 네, 인생 벌스. 네, 저의 인생 벌스인데, 이제. 만약에 제가 쇼미더머니 1차 예선에 참가하면은 그걸 무반주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질문은 전혀 또 질문은 신경도 안 쓰시고 하고 싶은 말만 계속 그러니까 하시네요 정말. 랩메이킹 할 때 뭘 가장 신경 쓰면서 하세요? 랩메이킹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저는 이제 저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 자의 마음. 제 마음대로 그냥 씁니다. 그냥. 그렇죠. 네. 뭐
뭐 어느 날은 뭐 플로우에 가장 신경을 쓰고 그렇지, 어느 날은 그렇죠. 가사에 신경을 쓰고 뭐 그런 거니까요. 맞아요. 네. 라임은 당연한 거고요. 그쵸 그쵸. 네. 힙합이니까. 아 네. 진짜. 자 이거 참 이거 너무 재밌는.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밌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 밤에선 최고예요. 네, 감사해요. 저희. 자 이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 특히 힙합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장르 음악을 안 들을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편견이죠. 많은데 편견이죠. 네, 편견입니다.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음악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 앨범 뭐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노래. 근데 슬프게도 힙합을 또 듣고 있었네요. 그렇네. 요즘에 그 외국 앨범 리즌이라는 래퍼의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거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예. 덤밀스 씨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트랩류의 음악을 네네. 좋아하다 보니까 또 트랩 중에서도 요즘에 또 멤피스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뭐 영돌프나 키글락 뭐 이런 외국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힙합이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을 안 들으세요? 근데 아예? 다른 장르 음악이요? 네. 굉장히 많이 듣죠. 저는 이제 그 스트라이퍼의 그 In God We Trust라고 있고 In God We Trust 옛날에 그 우리 저기 얀 그래서 그대는 그래서 그대는 리버브 넣으세요? 날 잊고 사는지 내 아름다운 사 이거 불러도 돼요?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야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뭐하는 사람이 발걸음 갈게요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폭주한다 혹시 야 야다 뭐, 와 나 진짜 오늘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나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너무 멋있어. 아 이게 언더그라운드 미디어 씬의 주역이구나. 그쪽 씬에 진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넉살형 덕분에 저는 그냥 옆에서 하란 대로만 하는 거고. 신선미 씨가 덤밀스님 욕망의 방송인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욕망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마음 가는 대로 감동입니다. 네. 저도 감동이네요, 정말. 네, 저희가 사실 추천곡을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네.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넉살 씨가 트와이스의 티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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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그거를 공유를 했는데 덤밀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진짜 올드하다, 올드해. 아, 덤밀스 네. 씨는? 네. 저는 뭐 블랙핑크의 저기 How You Like That 한 소절, 뭐. 네, 리버브 넣어주시고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How you like that? 그런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잘해. 아, 감사합니다. 아니 누르면 나오네. 그러니까 클릭. 이게 사실 클릭이, 예. 이게 흐름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킬 때 이렇게 빵빵 터트리기가 진짜 그렇죠.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요 두 분이 좀 편안한 분들이라서 내가 가능한 오늘 거지. 진짜 멋있어 당신. 아유, 볼 때 최고예요. 오늘 이후로 SBS에서 덤밀스 주시한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주시를 이제야 덤밀스가 이제야 야, 큰일 났다. 주시를 야, 네. 주시를 좀 주시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실제로 좀 예, 접촉도 있었어요. 네, 접촉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 노래는 그러면은 누구 추천곡을 들을까요? 아무래도 한 소절 부른 그렇죠. 어쩔 수 없을까요? 네. 할까요? 네. 네. 하이 라이크 댓으로 가시죠. 좋습니다. 예. 하이 라이크 댓이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하이 라이크 댓은 우리 블랙핑크 in your area 아시잖아요. 네. 그 이제 너희 구역에 다 우리 블랙핑크가 있다. 오 역시 제니, 리사, 로제, 지수 님으로 구성된 우리 블랙핑크는 YG 그룹에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우리 카디비랑도 작업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How You Like That은 맛이 어떠냐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맛이 어떠냐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맛이 어떠냐 하이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네, 덤밀스 씨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저기 트와이스 팬 분들이 네. 저희도 트와이스 팬이잖아요. 저 엄청 팬이죠. 네. 트와이스 팬 분들이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올드하다. 그 노래가 올드하다는 게 아니고 모렌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렌몰을 이제 이야기해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정말 이거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기 넉살형의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최신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한다면 놀림의 요소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올드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혹시라도 저기 마음이 저기 좀 안 주셨으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저희 트와이스 진짜 광팬입니다. 아유, 광팬. 그렇죠? 너무 네. 너무 너무 애정하는 팀이죠. 안 좋아하는 네. 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가. 그렇죠. 네. 아 그럼요. 네. 자 김예나 씨가 해외에서 보고 있습니다. 화상 미팅 소리 끄고 라디오 듣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야. 웃으면 안 되는데 거의 고문급이에요라고 하는데.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도 감사합니다. 듣습니다. 와우. 아 그러네요 네네. 정말. 네. 자 9107님이 넉살님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저도 노부부 두 분 볼 때 네.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덤밀스가 네. 가끔 이렇게 엄청난 고텐션으로 터질 때가 네, 있죠. 정말 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정말 그런 남자로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 감사하네요. 아. 오늘 딱 이렇게 터져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자주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요 둘이. 아 겸손함까지. 그러니까. 이 PD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야,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네. 괴물을 보고 계십니다. 빠질 수 없는 분 우리 CP님. CP님이 최고고 저는 그냥 최고라고. 앉아있는 거 CP님이 최고라고 야. 네. 세상 최고죠. 김찬웅입니다. 김찬웅 찬자 웅자 네. 이름도 뭐 멋있으시네요. 나중에 진짜 꼭 오셔서 두 분이 사진 찍는 아, 날을 보고 싶습니다. 네. 좋겠네요 정말. 야 진짜 너무 웃기네요. 오늘 넉살 씨 앨범 소개하려고 네. 불렀는데 지금. 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죠. 아 지금 네. 오늘 아주 꿀잠 예약입니다. 아 네. 미안하네 이거. 저희가 주제 하나 더 드렸습니다. 예 아, 맞아요. 넉살과 덤밀스가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였는데 덤밀스 씨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죠? 이제 제가 이제 넉살 형한테 과연 어떤 노래 들려주면 좋을까 네. 하다가 이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 네. 김광석님의 네. 그 노래를 넉살 형한테 들려주고 와. 싶어요. 오 혹시 한 소절 가능한가요? 그 제가 그 사실 저기 제목 만 아니에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김광석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제목은 아는데 사실 멜로디를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너무 슬픈 노래예요. 너무 슬픈 노래라서. 아니, 차에서 또 오는 길에 얘기했는데 마지막엔 결국에는 저기 아, 그렇죠. 사별을 한 노래라고. 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노래인데 이제 얼마 전에 넉살 형하고 저랑 그 궁합을 봤거든요. 네, 네. 저희가 모 콘텐츠에서 네. 지금 네. 궁합을 봤는데 이 형하고 저랑 그 죽을 때까지 네네. 이제 그러니까 뭐 서로의 처 다음으로 맞아, 처 같은 네. 느낌이다 이렇게. 아 진짜 네, 그렇게 식으로. 가깝게 계속 네. 가는. 네. 그래서 이제 60대 노부부 이야기. 60살, 80살 돼도. 자 근데 기가 막힌 선정이에요. 제목만 봤을 때. 네. 왜냐면 저희가 노부부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넉살 씨는 예. 어떤 노래를 추천하셨죠? 저는 존박님의 Falling인데. 너 떨어져라, Falling 떨어져라 이런. 아니. 그냥 진짜 제가 좋아서 추천한 건데 그냥. 예, 진짜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네. 릴스야 너도 한번 이런 것도 들어봐라. 좀 이거 좀 된 노래지만 진짜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근데 아 제가 한 템포 또 지고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가져올 거라고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분에게 좀 이거를 궁금해요. 왜냐면 네. 두 분이 케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 넉살 씨가 너무 잘 웃어주시고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빵빵 터지시는데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예능에서 뭐 커플이 나오면은 하는 그런 건데 네. 뭐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첫 키스한 장소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요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둘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면 좋습니다. 돼요. 네. 둘이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둘 셋 공연장. 홍대 공연장. 홍대 공연장. 그럼 그때는 안 친하고 아예. 그때 처음 봤죠. 그래서 네. 존댓말 서로 하고 네. 인사하고 너무 인사. 이제 무섭게 생겨서 처음엔 맞아 이랬는데 인상이 세죠. 전혀 다르죠 이제 말 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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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넉살형도 그렇고 저도 이제 완전 핫 신인 핫 루키 시절. 그렇죠. 그때 이제 넉살형의 그 뭐 인터뷰를 보고 네. 제가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제가 그때
약간 일본 네. 풍의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네네네. 와 일본 힙합 래퍼 같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갔는데 넉사령이 저기 조금 거부했는지. 아니 자꾸 첫 만남 때인가 같이 앨범 하나 내요. 처음 거의 처음. 아 처음부터. 그래, 그때 좀 단호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아 저 좀 괜찮다 좀, 이렇게. 넉살 씨는 그렇다. 앨범에 굉장히 신중한데 갑자기 오자마자 앨범을 만들자 그러니까. 같이 하나 어때요 형 갑자기. 기억이 나. 굉장히 외국 스타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피처링도 아니고 앨범을 같이 한다고. 쉽지 않은데. 굉장하다. 네. 자 넉살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해물찜.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미안하네.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니 해물찜도 좋아하는데. 해물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오기 전에 사실 그거 그 먹는 프로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서 그거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아, 넉살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 제가 맛있게 본 걸 맛있게 먹는 걸 본 게 야, 그 기억하는 해물찜. 아.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우리 갔는데. 네네. 텍사스에 갔을 때 그거지. 바베큐. 아. 그걸 아주 미친 듯이 먹더라고. 그 두 가지를 정말 예. 정말 근데, 부부다. 아니 얘는 해물찜을 못 먹어요. 저는 해물찜. 뉴스는 해물찜 못 먹어요. 공교롭게도. 해물찜집 가서 네. 돈가스를 시켜서 먹어요. 아, 그렇죠. 왕돈가스가 또 애기들 먹는 왕돈가스 끝내주거든요. 그거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표정 방금 아 지겨지거든. 그걸 좋아해. 아. 커다랗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 자 덤밀스의 어릴 적 꿈은 자 하나 둘 셋 가수. 아 그러죠 뭐 가수도 있고 이제 축구 선수 가수 축구 선수 가수 농구 선수 개그맨. 아 개그맨이 사실은 이제 제 어릴 때 저의 꿈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 막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개그맨, 4학년 때 가수 막 계속 바뀌었던. 그치. 네. 그래서 풀 먹은 적도 있대요. 맞아 딱 풀을 먹고 친구들 웃기려고. 친구들을 웃기기 위해. 진짜? 이제 머리도 일부러 이렇게 해서 혼자 가위로 자른 다음에 진짜? 엄마한테 혼나고. 정말 방송국에서 좋아할 걸 다 하시네요. 그치, 이미 그때 다 했죠. 초등학생 때. 자 덤밀스의 요즘 최고 관심사는 자 하나 둘 셋. 앨범. 예 맞습니다. 앨범. 예. 저희가 언제쯤 덤밀스 씨의 앨범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을 하게 저는 이제 목표는 네. 이제 한 내년 한 초반 내년 초반 이제 뭐 2, 3 2, 3월 초반 예, 네. 2, 3, 4월 요 중에 내고 싶은데 네. 작업을 계속 해봐야죠. 지금도 이제 아직은 제가 해놓은 게 만족이 되지 않아서 네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뭐 맞고 틀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좀 배려하고 있다가 느껴졌고요. 아하. 자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저도. 자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덤밀스 씨의 추천곡이죠. 좋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네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고요. 덤밀스 씨가 추천한 노래였습니다. 네 이민영 씨가 다들 듣고 우시는 거 아닌지 했는데 저희가 사실 네. 사담을 나눠가지고 사담이다, 예. 네, 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렇네요. 자 7604님 한번 덤밀스 씨가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러니까 딴 게 없어서가 없어요 지금.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웃겨갖고 야밤에 이제 복근 운동하는 것 같다. 스브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덤밀스 씨가 바로 저 덤밀스가 이런 분입니다. 고정 하나 한 두세 개 가자 하시는데 아니 고정 하나 두세 개 고정 하나 두세 개 제가 온 그대로 너무 웃겨서 야밤에 복근 운동하는 것 같아요. 스브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덤밀스가 이런 분입니다. 고정 하나 가자 이건데 예. 하나 두세 개 두 개 세 개면 더 좋고 던 다 주신 대로 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CP님이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금방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예. 너무 좋아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덤밀스 정말 대단한 네.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아, 이제 두 분과 헤어질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대만족이신지? 아 정말 아니 사실 이게 너무 빨리 끝. 제가 아직도 3부가 시작된지도 모르고 3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빨리 시간이 갔어요. 네. 제가 참 더 하고 싶은데. 예 오늘 와 나 처음 봤어요. 덤밀스 이 정도 텐션은 진짜 이렇게 폭주하는 거는. 예 한 1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 같은 느낌으로.
하늘이 내려주시는 시간이네.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녹살 씨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오랜만에 또 우리 딘딘님도 네. 보고 네. 그리고 덤밀스의 이제 오랜만에 그 노래 한 곡조도 딱 듣고 그러니까 네.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딘딘을 만나면은 꼭 대활약이 되네 내가. 아 그러게 예전에도 어, 조합이 있나봐. 은근 이 조합이 있나봐요 이렇게 셋이 네. 좋아 그러네. 네. 맞는 요게, 흐름이 있나봐. 이 셋이서 뭘 하나 해야겠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노래 들어볼 건데 덤밀스 씨 추천곡이에요. 어떤 예. 노래죠? 어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사실 토론토에 살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네. 살았는데. 한인 친구들이 두 명하고 저까지 했고 세 명이서 이제 네. 한인 축제를 나갔습니다. 어. 한인 축제 나가서 이제 그 당시 때 바이브 선배님의 이제 프라미스 유를 네. 불러가지고 덤밀스 씨가 무슨 파트? 그때 친구 세 명이 있으니까 저 랩도 하고 어. 제가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아 근데 왜 잘 불러? 잘해. 어. Oh, no. 이제는 기억에 사라질게 나. 오, 오늘 대박이다. 와, 와, 덤밀스 씨. 이게 덤밀스.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덤밀스입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덤밀스 씨의 추천곡이죠, 바이브의 Promise You 들려드리면서 이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저는 잠 못 밤 넉살 씨에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고마워요. 반가웠습니다. 네. 에러.